오늘 마지막 키워드 국회의원 갑질입니다.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빈번합니다.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비판대에 올랐는데요. 예, 민주당의 김종호 의원 또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두 분의 어떤 그 언행과 행동 사건이 지금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. 그중에 특히 이 김종호 의원은 이름도 생소했던 분이지 않습니까?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방자치제 선거에 나가면서 공석이 된 김해지구의 국회의원이 된 초선 의원이세요. 저분은 부산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하다가 그 데모 이제 구속이 됐죠. 그 당시에 변호사였던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력을 받았던 그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깊이 개입을 해서 총무비서관을 했었죠. 그리고 봉화마을 미사장도 지켰습니다. 그런데 공항에서 신분증 보여달라는 그 문제 때문에 언쟁이 빚어졌는데 물론 본인도 어떤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을 거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제3자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순수하고 맑은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자유스러운 자연스럽지 못한 대목이 있었지 않았냐. 그런 대목에서 지금 무리가 있고요. 최근에 이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에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보여줄 행동이었나.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특별회의를 한다고 그럽니다. 이 자리에서 과연 이 김정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당 차원에서 정리하느냐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 알아봤습니다. 셧다운 후폭풍, 파월해임, 소주성 2.0, 조국의 노서랜더, 국회의원 갑질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